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열심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너무 쉬운데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다니게 됐지? 왜 이렇게 세상에 다시 돌아가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예수님에게 선물로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 정확히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온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고, 그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이렇게 이렇게 다 선택을 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꼭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